김지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에 폭우가 내려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 실종된 14명에 대한 추가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7명은 구조가 됐는데 더 많은 인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즉각 구성해 현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현지 영상과 현지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단체로 탑승을 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도너우강, 다뉴브강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침몰해서 충돌해서 침몰을 했는데 지금 19명이 실종 중인데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현장 기자 연결해서 이 구조 소식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들 뉴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울산은 민노총과의 어떤 극한 대치 때문에 비상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바에 따르면 민노총의 노조원 차에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쇠파이프와 시너통이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병력 3,000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경찰 대 민노총, 민노총 대 사측 간에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가 현재 울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쇠파이프와 신호통까지 동원된 극한 대치 현장. 인명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경찰이 불법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울산 송철호 시장이 이 현대 중공업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의 본사 이전을 반대한다며 시위에 전선에서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 울산시장으로서 민노총과 사측 간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집회의 전면에, 집회 한가운데서 삭발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니 어떻게 시장님이 노조와 유사한 입장을 드느냐 서운한 국면입니다. 노조의 불법 정거를 풀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송철호 시장이 삭발시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을 향해서 기본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상식적이지 않다. 한국당을 향해 비상식적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작심 비판, 상식이 기초한 정치라야 국민이 함께 갈 것이다. 전국은 금맹 국면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대통령이 정쟁을 총지휘하고 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산불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뭐 한국전력,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등의 각 부처 차관들을 참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공무원들이 산불 대책회의에 불참할 수 있느냐라면서 서운함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잠시 후 이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식당 벽지 안쪽이 수상해서 뜯어봤더니 조선시대의 세계지도, 조선 중기에 제작한 매우 문화재적인 희귀본 만국전도가 지방의 식당 벽지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난 26년 만에 무려 식당 벽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숭례문 현판에 큰 글씨를 새긴 목판본은 11년 만에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26년 만에, 11년 만에 되찾은 우리의 보물들.
아직 어딘가에 어떤 벽지 안에 빈하우스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착한 연예인으로 포장된 방송에 거부감을 느낀다. 미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학투, 학교폭력 미투 준말입니다. 학투 확산 조짐된다. 시스타 출신의 효린, 잔나비 출신의 유영현, JYP의 윤서빈, 베리군 멤버 다예, 학창시절에 동급생들을 괴롭혔다라는 학교폭력 의혹의 주인공들입니다. 과거 학폭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사들에서는요, 연습생들이 과연 과거에 일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른바 일진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기획사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인간성이 연예인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착한 식당이 아니라 착한 연예인까지 찾는 탐사 프로그램도 나올 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똑순이 노영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콤비 두 분입니다. 정무부 시장 출신의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수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경원 원내의 이 분노의 눈물. 그리고 두 번째는 신림동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주거침입죄.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친구, 싸이 씨가 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그 유명한 도나우강, 다뉴브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후 침몰을 하고 있는데 7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7명은 구조, 그리고 19명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을 좀 연결해서 현장 소식들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수아 기자. 네. 현장 상황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이죠. 현지 시간 어제 저녁 9시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관광객 중에는 지금까지 7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에는 우리나라 단체 여행객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유람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거고 현재 기상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구조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헝가리 의회 근처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하면서 전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현지에는 천둥번개와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뒤집힌 배가 급류에 휘말려 빠른 속도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소방선과 응급차 등이 수십 대 출동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빨라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폭우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온도 10도에서 12도에 불과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헝가리 대사관이 현재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급파해 구조자들에게 영사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나아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거죠? 네, 외교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주 헝가리 대사관에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현장으로 보내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와 협조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 지원은 물론 여행사와 협조해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본부 역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각 구성해 구조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즉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 구성을 지시했고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즉각 상황을 공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자들이 전해드렸던 것처럼 현지의 기상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기상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 헝가리 당국과 관광사 측이 왜 저 여행선, 유람선을 띄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7명이 사망을 했고 7명이 구조가 됐지만 19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 그러니까 구조작업이 현지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구조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어갈 텐데 김병인 박사님, 네.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탔다는 걸 보면 단체 관광객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한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저 유명한 곳을 관광했던 분들이 아마 유람선 한 채를 전세내서 관람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하브란이라고 불리는 배라고 하는데요. 예. 총 정원이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작은 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유람선과 충돌하게 되면서 침몰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더 큰 유람선과 충돌을 네. 한 후에 그리고 바로 급류에 휘말려서 이 배가 뒤집히고 그대로 침몰해서 큰 사고가 났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여기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7명은 구조됐지만 19명이 실종인데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봤지만 네. 지금 수온이 10도에서 12도 정도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게다가 사고가 발생했던 게 현지 시각으로 밤 9시입니다. 헝가리랑 대한민국의 시차가 총 7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의 현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새벽 2시 29분 정도로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고 현지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폭우가 내리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은 구조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좋은 여행사라고 지금 뭐 현재 밝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명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기에 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단체 관광을 떠난 사람들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라든지 정말 애가 탈 정도의 심정일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발빠르게 이야기도 좀 전해 듣고 헝가리 외교당국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구조에 최선 총력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관광 코스가요. 김용주 의원님 저희가 좀 네. 취재를 해보니까 25일에 출발했던 상품이고 여행 상품 이름이 발칸 2개국, 동유럽 4개국. 그러니까 이 헝가리만 관광한 것이 아니고 발칸 2개국과 동유럽 4개국을 묶어서 가는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뭐 독일 네. 이렇게 쭉 관광 코스로 가던 차에 네. 헝가리에 저 다뉴브강으로 저희 표기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더 익숙하기는 저 강이 도나우강. 도나우강은 독일어고 다뉴브강은 영어 표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오스트리아에 묵으면서 사실은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코스가 있고요. 또 저렇게 야경 밤에 이렇게 비행 저기 막 크루저나 유람선을 탔다는 것은 하루 먹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지역은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다뉴브강은 유럽에서 가장 큰 볼가강 다음으로 두 번째 큰 2750km 정도 되는 강인데 아시다시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를 거쳐서 불가리아를 거쳐서 흑해로 가는 강이거든요. 실제로 밤에 유람선을 띄우는 건 저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체감이 약간 떨어졌지만 파도가 치거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체감 온도는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망 사상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이 해당 여행사의 전무가 사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0명과 인술자 한 명이 부다페스트 야경 관광을 위하여 유람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수위는 높았으나 모든 유람선들은 정상 운행 중이었고 저희 회사 고객들을 태운 유람선도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탑승 중 타 대형 유람선과 추돌하여 선박이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현지 경찰 발표에 따라 추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현지 인력을 통하여 파악된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현지 피해 상황은 저희도 앵무원도 현지 외신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나 현재는 현지 사무실 직원 5명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내용이 오는 대로 언론과 유가족분들께 수시로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는 현재 출장 중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5명, 직원 15명 정도를 항공편이 수배되는 대로 현재 예정으로는 제일 빠른 시간이 금일 오후 2시입니다. 금일 오후 2시경 비엔나를 통하여 현지로 파견하여 사고 수배 완전을 기대할 것이며 유가족들은 국내 유가족 명단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 필요한 유가족들에 대한 운송 및 현지 지원 대책에 수월함이 없도록 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사고 당일에 기자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어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여행자 전 고객들이 여행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 회사도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의 가상 책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용 문제를 떠나서 우선 회사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사건이 사고가 원만하게 수습되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있도록 저희 대표이사 포함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수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예, 김희정 장관님. 지금 여행사 측의 설명을 좀 들으셨고 걱정입니다.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헝가리 정부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총 외교력을 동원해서 헝가리 자국민 구출하듯이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다뉴브 강에 구조선을 제외한 다른 일체의 선박들은 다니지 못하도록 1차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앞서 김병일 박사 얘기했지만 지금 저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2시 35분 5분인데다가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예. 그 기온도 12도에서 14도인데 수온은 한 10도 정도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구출되신 분들도 저체온증 현상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미 구출되신 분들도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빨리 구출을 해서 의료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좀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바람의 방향을 봤더니 하류로 내려가는 방향과 일치해서 바람까지 불고 있는 그런 아이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현지에 나와 있는 분들도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보면 굉장히 거의 겨울옷 비슷한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기온이 네, 쌀쌀한 측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현지에서 구출과 함께 바로 의료체계 시스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한국 외교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19명 중에서 계속 살아남는 분들의 소식이 속속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워낙 야심한 시간인데다가 지금도 시간당 14mm 계속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이 계속 좀 더디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지 기자들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배가 뜬 시각이 유람선이 뜬 시각이 밤 9시쯤이었거든요. 아마 그 다뉴브강에서 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야경 관람을 위해서 그 유람선을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9시에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오고 있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도나우강이 범람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람선이 뜬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유람선이 떴으면 구명조끼 같은 걸 입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여행 상품, 한 여행 상품에 다 같이 간 패키지 관광인데 거의 대부분 60대들이 많고요. 일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 예. 얘기하셨는데요. 구명조끼 없다고 물어보니까 여기 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이 강에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배가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안전불감증이 제일 문제 아닌가 싶네요. 예, 계속해서 지금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헝가리 당국과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구조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 대책 회의를 개최했는데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서 공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여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효상 의원의 이른바 정상 간의 통화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당을 향해 상식 이하의 당이다라고 대통령이 비판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묻고 촉구합니다. 전국은 상당히 급냉 국면. 한국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소통은 현재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어제 저렇게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던 데는 한 가지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한국당이 개최한 강원 산불 대책회의에 이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던 일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한국당이 어제 개최한 강원 산불 대책협의회. 사실은 어제 저희 출연했던 이양수 의원도 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송 중에 좀 일찍 국회로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지금 보면 뭐 환경부, 한전, 정부 부처의 차관들, 장관이 바쁠까 봐 한국당에서 차관들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참석하겠다고 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회의 전날이나 아니면 회의 5분 전에 연이어 참석을 취소하면서 지금 한국당 홀로 강원 산불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이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 정권 이익 계산기 두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출석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공복입니까? 공복입니까? 문복입니까? 두 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난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박수영 기자, 네. 대통령은 한국당을 향해서 좀 상식적으로 좀 행동하라 라고 굉장히 불쾌한 작심 비판을 했고 한국당은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정쟁을 총지휘하지 않은 이상 산불대책회의에 어떻게 공무원이 한 명도 안 오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청와대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했는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설마 청와대가 공무원들한테 가지 말라 이렇게 대놓고 지시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 공무원들 그때 참석하지 않은 차관들 그리고 직전에 통보를 해서 못 가겠다라고 했던 뭐 한전 측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협의를 해서 안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 너네 부 가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야, 그럼 우리도 안 갈게.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한전 같은 경우에도 다 안 가는데 나만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안 간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부 차관들은 뭐 을지 퇴근 연습 이런 상황이 있어서 보고를 받아야 돼서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 궁색하죠. 예. 어쨌든 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가 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당정 협의를 야당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한 적이 없다, 정부 부처가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당정 협의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더라도 야당과 정부 부처가 서로 정책을 두고 얘기를 하고 하는 형식의 간담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뭐 하루 전이나
5분 전에 못 가겠다고 야당에게 통보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금 제1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 현장을 가서 보고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얘기를 정부에 전달을 하고 동 정책에 대해서 뭐 정부와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예. 하는데 그걸 듣지 않겠다고 공무원들이 오지 않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야당과 뭐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이 야당과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또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시간 경과상의 어떤 절차를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11시였어요. 개최한 강원도 산불대책회의. 6개 부처 차관, 한전부사장 전원 불참. 참석 의사를 밝혔던 일부 차관은 회의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문체부 같은 경우는 전날에 아무도 못 간다 통보를 했고 한전 같은 경우는 5분 전에 지금 여의도에 있긴 한데요. 제가 부사장이 아직은 뭐 그렇게 결정됐어요 하고 참석을 안 했다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와 있는데 국회에 와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보통 이제 뭐 그 야당하고도 정책 협의나 예산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나경원 대표가 그 정도의 강원도 산불에 대한 또 그분들에 대한 아픔을 잊지 못하면 우선은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통해서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민생 추경, 즉 강원도 산불 예산 관련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또 각각 이렇게 불러서 한다면 얼마든지 공무원 입장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도 복귀하지 않은 국회는 채로 열지 않고 불안하다. 자기 당에 와서만 예.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네 하는 그런 그 야, 이거 참 난감하네. 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 가면 또 상임에서 왜 안 왔냐고 이제 질책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입장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국회를 열어놓고 상임위하고 별도로 불러서 이거 더 하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 공무원이기를 포기를 한 거죠. 정치 얘기하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 정책 얘기 그것도 정말 산불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금 자기 집 떠나서 살고 계신 분들 저기 대책하자고 하는데 안 오고 그거를 한 개 부처가 아니라 저렇게 서로 짜고 쳤다? 차관들끼리 과연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기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장관들 중에서라도 정신 똑바로 박힌 장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니 우리 부처라도 가자라고 결단을 했어야죠. 아니면 국장이라도 보내든지. 왜냐하면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 그 원장하고 만나서 뭐 정치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책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당이 당 이름은 다르지만 여당일 때도 야당과의 당정 협의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오히려 정부 부처에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해야지 정부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야당 의원에게도 알리고 협조 요청을 해서 아 국회가 열려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얼마만큼 한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 알려고 저런 자리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서로 전화 돌려가지고 안 했다? 그게 과연 한 개 부처 차관이 서로 연락 안 하고 각각 결정했는데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얼마만큼 산불 현장이 힘든지에 대해서 야당에게 협조 요청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야당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기회를 가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이렇게 정치 노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른바 신림동에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쫓았던 이 30대 남성 1초만 늦었어도 이 남성이 여성이 문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여성과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일촉즉발감의 위기 혼자 사는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을 법한 뉴스입니다. 저희 채널A에서 이 30대 남성이 건물에 여성이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왔다라는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영상이에요. 여성이 자신의 방 앞에 도착을 해서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남성이 와서 문을 치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영상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남성 비밀번호까지 눌러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건물에 들어서기 전 오전 6시 20분이 지난 시각부터 이 남성이 계속해서 여성을 졸졸졸 이 여성이 뒤를 돌아봤죠. 뭔가 이상한 낌새 뭐지 저 남자?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 저러면 남성이 좀 그래도 다른 길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해당 여성을 졸졸졸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골목길을 돌아서서 이 여성이 본인의 집 앞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현관에 들어설 때는 남자가 더욱더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제 공개됐던 영상처럼 이 여성이 재빠르게 방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일촉 차이로 일촉즉발한 상황으로 이 남성이 끝까지 이렇게 따라왔던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것은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죄.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지금 건물 밖에서부터 이 여성 한 명을 특정한 듯 계속해서 쫓아오는 모습이 증명이 되잖아요. 주거침입죄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 여성을 역에서부터 쫓아갔을까. 또 특히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너무 안타까운 듯이 그 손으로 막 비밀번호까지 만져보면서 뭔가 되게 허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강간을 하려는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강간 미수죄 이런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종류의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을 저 문을 만지고 쫓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주거 안녕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하는데 저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저게 주거침입죄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그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판례에서는 몸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또 주거침입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밖에 현관문이 있고 중간에 복도가 있고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바깥에서 이 복도나 이 현관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간 침입도 사실은 주거침입으로 이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침입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강간으로 우유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요건이 사실은 이 경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여성이 방 안에 들어가서 즉각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건물 바깥에만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1층에서 눌러도 열리니까 1층인 줄 알고 살펴보고 남성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경찰이 잘 대응을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이 정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돌직구시초 출연진분들도 함께 영상 보면서 한번 비디오 판독 영상 보면서 함께 판독을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십시오. 네, 지금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쫓아 들어간 시각이 6시 28분이에요. 들어가죠. 그리고 여성이 다시 나온 시각이 6시 40분. 자, 남성이 건물 밖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42분에 출동을 했어요. 해당 건물로 들어왔는데 경찰이 여성과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요. 없는데요. 그리고 해당 경찰관 중 한 명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건물 바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마치 영상만 보면 일각에서는 좀 너무 경찰이 이번에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물 주변만 배회하다가 건물 안으로 경찰관들은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바로 현장을 철수해버리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남성이 여성을 쫓아 들어가는 시각이 28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장면 후에 상황 후에 남성이 40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남성이 다 빠져나간 뒤에 여유 있게 빠져나가요. 42분쯤에 경찰관 두 명이 왔는데 지금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처했느냐라는 논란을 판독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 영상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층 공동 현관문을 열다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살펴보고 자 다시 이번에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에 왜 저분은 계속 손을 넣는 거예요? 다양한 주머니에.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김병현 박사님, 네. 비교 판독 결과. 김병현 박사님의 뭐 개인적 판독이지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환한 새벽 뭐 이런 아침이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 없네. 그리고 대충 보고 들어가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분 만에 철수했다. 방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출동하기 2분 전에 바로 저 남성이 나오게 되는데 저 남성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경찰이 한번 쓱 들러본 다음에 문제가 없냐고 갔어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갔기 때문에 만약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 남성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이러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딸의 친구를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살해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초동 조치가 있었으면은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얼마 전에 법원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유가족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기에 만약에 아주 조금만 시간이 문을 닫는 시간이 늦춰져서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 박사의 비디오 판독 결과는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무사안일하게 지나칠 정도로 대응했다는 건데 김희정 장관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일단 경찰이 저렇게 신고를 받고 왔으면 바깥에 저 검문하는 조가 따로 있고 일단 사건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가는 게 1번입니다. 항상 네. 경찰들은. 그럼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신고한 여성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집 문 앞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현장까지는 가서 으슥한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잡이를 만졌다라고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저분이 자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지문 같은 거를 딴다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현장을 가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주머니에 솟는 건 이건 부차적인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 사고 현장에 대해서 도착했을 때와 갈 때 그러면은 그 신고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안심해주는 그런 작동을 했는지 그런 거 없이 3분 만에 그냥 왔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건 사고의 매뉴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도 저희가 한번 직접 취재해봤는데요.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착각한 게 현관문 주름문에 또 배를 누른다니까 우리가 1층에서 배를 눌러도 그 위에 가잖아요. 층에서 호수 누르고 해도 배 열리지 않습니까? 네. 담당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1층 배는 잘 알고. 이게 해당 논란에 대한 경찰의 해명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경찰의 해명 들어보시니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그 여성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 집 뭐 어디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라고 정확히 말을 구체적으로 했을 텐데 왜냐하면 저 여성이 되게 꼼꼼해요. 자기 건물주한테 부탁해서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보를 했을 거고 그것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1층 벨인 줄 알고 그냥 우리는 밖에서 보고 그냥 갔다? 게다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한 명을 옆 앞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이렇게 둘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저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저건 단순히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또 하나는 피해 여성에게 그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봤는지 피해 여성이 피해 진술을 들어봤는지 저 사건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CCTV 영상까지 피해 여성이 직접 확보를 해서 경찰에게 갖다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수영 기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CCTV 확보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쫓아왔고 우리 집 문을 열려고 했다라는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경찰이 왔죠. 그럼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남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CCTV를 확보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이 CCTV에 대해서 경찰은 CCTV가 확인되면 그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직접 건물주에게 얘기해서 CCTV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CCTV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CCTV를 확보를 해서 다시 신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이 오후 5시거든요. 그 사이에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그래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6시 29분에 그 SNS에 CCTV 영상을 게재하니까 그때서야 지구대에서 관악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CCTV는 경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주변을 대충 돌아본 후에 아무도 없네 이러고 3분 만에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성한테 좀 더 확인해보고 연락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은 이 남성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제가 한 10년 정도 혼자 살았었거든요. 10년 정도. 네, 그때 혼자 이제 원룸에서 살 때 저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직접 겪었어요. 네, 제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원룸에서 사는데 이게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려고 막 이렇게 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룸의 특성이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문이 현관문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이 흔들리고 막 열려고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앞에서 공포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예.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로 밖을 나가려고 문을 여는 것조차 너무 겁이 나는데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고 3분 만에 CCTV 확보해서 그때 확인되면 연락 주세요 해버리면 그 여성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 얼마나 박수현 차장도 그때 무서웠겠어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뉴스를 보는 모든 혼자 사는 여성 그리고 딸 가진 부모님들도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황당한 게 여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아든 이 경찰 그 112 안전센터 그 신고를 받았던 때에서는 이 상황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해당 파출소에 코드1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코드1 지령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건에 발령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코드1 지령이 되면 저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죠. 최소한 뛰어다녀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다는 완전 저 사태하고 전혀 다르고 저 태도에 있어서도 무슨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만이다라는 태도가 가장 잘못된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사건을 당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상태도 체크해서 그야말로 쇼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SNS로 국민청원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밤 8시 반에 관악서에서 또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실제로 아침 6시 반에 일어난 사건 12시간 지나서 관악서에 이첩되는 과정도 정말 잘못된 것이고 CCTV조차도 본인이 확보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 경찰이 너무 여성의 피해와 공포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YG 양현석 대표가 성적대를 했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력과 바로 알려진 사람이 입장을 발표했고 이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연예인까지 지금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재력가의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우로우. 로우는 싸이 친구이고 싸이를 통해서 양현석을 만났다. 그 재력가가 조우로우라는 분인데 이쪽 측에서 얘기한 거예요. 월드스타 싸이가 소개시켜줬다. 지금 싸이까지 소환됐어요. 그는 제기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에도 관여 안 했으며 알지도 못한다라고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이도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입장을 발표했어요. 조로우는 내 친구가 맞다. 갑자기 친구 공방이 나온 겁니다. 불거진 겁니다. 해외 활동 시기가 맞물려서 알게 됐다. 조로우 일행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 초대받아서 양현석과 함께 참석을 했다. 함께 식사하고 술 마신 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병 박사님, 네. 그럼 싸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나긴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현석이 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당연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조로우와의 관계도 인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싸이, 양현석, 조로우가 네.
그 25명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건 맞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선 그 자리에서도 뭔가 정말 부적절한 애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로 2차가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긴 만났다. 싸이 박재상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의 해외 진출 시기가 맞물려서 조로를 알게 됐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이 앨범이 발표된 게 201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나니까 저스틴 비버 측에서 연락이 와요, 싸이한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음반 계약을 맺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실질적인 말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와 이 조로우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란다 커와 연애도 하고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과 만났던 시기와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조로우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로우가.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당시 총선이 있었던 때인데 그때 싸이를 초청해서 실제 공연에 가지는 데에도 조로우가 관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계가 13년도에 있었고 14년도에는 조로우가 한국을 방문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싸이와 양현석이 같이 만나도록 주선한 것까지는 드러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과연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성들을 동원해서 성접대를 했는 것인가가 지금부터 밝혀야 될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양현석 씨, 싸이 씨, 조로우,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황하나 씨까지 참석을 한 게 지금 단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 조로우가 일단 누군지도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짐 라자,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최측근이다. 그리고 할리우드 큰 손으로 불리며 디카프리오, 린제 로한 등과 굉장히 절친, 그리고 미란다 커의 전 남친, 말레이 최대 부패 스캔들, 주요 인물로 인터폴에 수배 중이에요. 지금 인터폴 수배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인물인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해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로우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업자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과 친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 나집 총리와 전 총리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나집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영 투자 기업을 설립을 하죠.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무려 그 5조 원이 넘는 돈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비자금을 만드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조 로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 로우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을 어떻게 세탁을 했냐 하면요. 예. 헐리우드 영화에 투자도 하고 또 미술품도 사고 부동산도 사들이면서 이 자금 세탁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헐리우드 스타들과 굉장히 인연을 맺게 되고 국제적으로 큰 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미란다 커와도 사귀게 되는데 미란다 커에게 준 선물이 보석인데요. 이 보석값만 97억 원. 오, 97억. 네, 97억 원을 보석값을 받았는데 이 조 로우가 이 이제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서 이것 미란다 커가 다시 다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토해냈다고 해요. 아, 다시 반환을 했다 네, 말레이시아 반환을 정부에.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정부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네네, 돌려줘야죠. 네, 그렇게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조 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일어난 이후에도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에 나집 전 총리가 이제 실각하면서부터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번에도 저렇게 인터폴 수배받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 통해서 자기 입장 언론에다 밝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 누가 뒤를 봐주고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인물이 화려해질수록 자꾸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게 뭐냐면 이렇게 등장인물은 화려한데 이렇게 법적으로 거는 거는 다 뭐 성매매 뭐 알선이라든지 그냥 성매매 접대받은 이 정도로만 자꾸 국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 범죄이긴 하지만 더 크게 우리가 봐야 됐던 부분이 뭐냐면 마약을 어떻게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지금도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권력의 비호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빠지고 기소 항목에서도 다 빠졌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본질은 빠지고 자꾸 등장인물만 뭐 사인에 존 로운에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예. 하면서 원래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본질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YG 관계자를 통해서 경찰이
매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건데 YG 사업 관계자가 경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당시 그 양현석 대표 측이 유흥업소 여성들 부른 것은 사실이다라고 YG 관계자가 인정을 했고 여러 군데 유흥업소 여성들이 불려나왔다. 그러면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다. 뭔가 한 발 빼는 뭔가 이런 성접대가 처음에는 절대 없었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뭐 성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소위 한 자락 밑에 깔아두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바뀌는 것은 조로가 주최한 자리에 가봤더니 여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냥 친구로서 같이 앉아있다 왔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양현석이 조로를 접대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자기네들이 기본 구도상 저쪽에서 와서 우리를 역으로 접대시켜서 그 상태에서 나는 빠져나왔지만 자기네들끼리 성관계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주체가 누구냐 놀라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접대하기 위해서 여성을 불러서 성관계 이루어졌다면 그건 성매매고 뇌물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예리한 지적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플레이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와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최불암 선생님, 수사반장 백희정 반장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 얼마 전에 저희 취재수첩 Y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뜻밖의 반전을 알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은 내 동생은 억울하다라고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형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뭐 여러 가지 증거 영상들까지 현재 공개를 했었는데 함께 보시죠.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던 형 A씨가 뒤늦게 동생의 동종 전과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동종 전과를 언급하려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 용서를 빌며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지금 형의 입장이 조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구속돼 있는 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동생 어떤 동종 전과일까? 2010년부터 20개월간 무려 여성들의 하체를 54번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판결도 함께 드러났고요.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체증 영상을 보면 성추행은 명백하며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구속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백기종 반장님 네. 경찰이 이 사람을 특정을 해서 지하철 타기 전부터 찍었잖아요. 네. 이걸 두고 이 표적. 형 측은 경찰이 이미 타깃을 정해놓은 표적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구속된 동생 김 씨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네, 지금 이게 철도경찰이거든요. 일반 경찰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경찰입니다. 사실 2018년 5월 달에 역곡역에서 구로역까지 지하철 1호선 굉장히 혼잡합니다. 가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하철 경찰을 관장하는 철도경찰이 성추행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은밀하게 수사를 하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을 바꿔 탑니다. 타던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이따가 또 다른 전철을 타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근데 전철을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환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봐서 결국은 현장에서 40대 이 용의자가 27세 된 여성의 몸에 밀착해서 추행하는 걸 발견하고 이걸 이제 결국 그 현행범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철을 러시아 올 때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혼잡 감이라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근접해서 접근하는 사람. 경찰이 그
지하철에 성추행범 단속할 때 그 매뉴얼이 보통 있어요. 몇 가지가. 그리고 앞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하철을 한 번씩 바꿔 탑니다. 그리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거나 혹시 경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이 있는 곳 쪽에 접근해서 다가간 남성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지하철 경찰대나 아니면 철도 경찰들이 살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짝입기 됐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 결국 유죄를 받았고 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이 한의사를 하는 동생의 입장을 이제 대변을 해주면서 올렸는데 결국은 성폭력 처벌이라는 특례법 54의 여성 하체를 촬영하는 그 전력이 이제 노출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철도 경찰이 하는 그런 비난을 했던 네티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런 전과자였어. 그러면 이거는 법원이나 경찰의 어떤 조치가 맞았네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난 이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20개월간 54번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인데 나눠보면 한 달에 뭐 3번꼴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찍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법원의 판사님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몰래 찍다가 사실 한번 걸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좀 이런 거 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는데 3년 안에 또 똑같은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3년 안에 또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범으로 또 더 강하게 처벌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는 6개월의 그 실형이 선고가 되고 또 취업 제한 3년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1심 때는 어차피 당신 전과도 있고 그리고 이건 너무 이게 현장의 그 영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니 일단 실형은 받고 대신에 취업 제한 같은 것만 조금 풀어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변호인하고 얘기가 돼서 그냥 본인이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1심에서 취업 제한 3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심에서 이제 항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그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아, 직업이 한의사였어요?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들도 왜 1심에서는 그러면 전부 다 인정했대 갑자기 2심에서 바꾸냐라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집행유예 그러면은 받은 기간부터 이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게 행동했을까? 사실 아닐 수가 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지하철 성추행을 전담하는 이 철도수사대 분들은 그 매번 같은 역이나 같은 곳에서 탔다가 내렸다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먼저 그 사람을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최종 영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그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다면 사실은 그 영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이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성추행범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 전과가 안 알려져 있던 게 지금 알려졌다는 거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남성이 했다라는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 행동 즉 새끼 손가락으로 여성의 신체에 닿았다는 이 행동이 정말로 성추행이냐라는 논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행동인데요. 여성의 상체 이제 그렇죠. 저 부위에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이렇게 닿는 부분. 이분의 형은 옷깃의 주름에만 새끼손가락이 닿은 거고 동생이 기타리스트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이 점거되는 순간에서 여성에게 안다려고 몸에 힘을 주고 하체에 힘을 주고 여성들의 몸에는 접촉을 하진 않았다. 새끼 손가락만 지금 옷깃에 닿았다. 옷 주름에 닿았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네, 경찰이 일부러 저 사람을 현행범을 몰기 위해서 뒤에서 압박을 하면서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단 저 행동이 지금 뭐랄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계속 보시기에는 지금 뭐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 옷에 주름에 닿았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옷에 닿으면서 몸에도 뭔가 좀 느낌을 가질 정도의 이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손 전체로 압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지금 얘기되는 건 새끼손가락만이겠지만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세 번째 이 손가락이나 이 옆에 이 손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쪽에 있는 표시까지 하면 그걸 같이 사실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의도적인 걸로 볼지 아니면 급정거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볼지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1심에서 그러면은 저런 상태인데 나 괜찮 나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예. 그분 좀 약간 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심 재판부도 만약에 무죄를 주장할 것 같았으면 아무리 취업 제한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2심에서부터 이건 치열하게 다퉜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데 이제 또 남성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아니 이게 성추행이면 이게 어떻게 사냐? 라는 얘기. 왜냐면 뭐 다른 행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다른 걸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저게 지금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물론 해당 여성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다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명백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성추행 어떤 논란이 됐던 사건들과는 조금은 뭐 다른 양상인 건 물론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봐요. 네, 다른 양상이라고 하지만 다른 양상이라고 하지만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인 여성이 가장 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을 이제 모르는 우리 김진 앵커 많이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다가와 있어요. 근데 다가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 신체를 만진다는 건 여성이 가장 먼저 잘 알아요.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성적 수치심, 이 남자가 지금 나의 신체를 은밀하게 만지고 있네? 라고 하는 부분, 느낌 자체가 가장 잘하는 건 피해자란 말이죠. 네. 그리고 경찰이 용의자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했는데 뒤에서 경찰이 밀쳐서 그걸 채증을 해서 체포를 했다? 이건 그 여성의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상당히 감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이고 물론 일부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혐, 남혐 관련한 젠더 논쟁이 있을 때는 양쪽에서 제가 공격을 받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남성 전용 칸을 만들자. 여성 전용 칸을 만들자는 청원까지 만들자.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개념 없는 말이고 또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뜨뜻하고 명백하다. 보세요. 지하철 버스에 남성 전용 칸을 만들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성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만원 지하철 아니라는 게 사실 내가 만들어놓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떠밀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몸이 부딪히는 것까지 전부 다 나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내가 무죄를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김진 앵커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저것만 보고 판단하기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영상 속에 있는 저 남성분은 뭐가 문제냐면 형은 바나나 껍질을 벌리려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남성은 타겟층을 겨냥하고 일부러 얼굴을 가리게 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계속해서 탔다 뭐 갔다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여성의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이 보는 건 뭐냐면 저 하나의 행동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우리 김진 앵커를 이렇게 딱 건드린다 아까 그 보여줬던 그것으로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든 걸 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심 판단을 하는 재판부의 재량의 여지 이런 사실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하철에 지금 엑스맨이 유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예. 성추행법으로 몰릴까봐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사실 혼잡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맨? 아니면 네 이게 바로 엑스맨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새끼손가락으로도 성추행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좀 남성분들을 중심으로 새끼손가락도 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사건만 좀 풀어보고 오늘 못 푼 사건은 또 내일 풀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으로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SK 최태원 회장과 또 김희영 이사장이
첫 번째 악플의 주인공. 두 번째는 윤지호 씨가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조두순, 네 번째는 최민수 씨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였는데 나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을 보며 세상과 사람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제 열린 SK의 사회적 가치 행사에서 밝힌 최태훈 회장의 깜짝 고백으로 정말이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김시영 TNC재단 이사장. 지난 2015년 최태훈 회장의 부끄러운 고백 편지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당시 최태훈 회장과 연인 관계이자 딸아이의 부모가 됐음을 공표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NC재단 역시 최 회장이 이 김시영 이사장에게 선물한 장학재단으로 최태원의 T와 김 이사장의 영어 이름 클로이의 C를 따와서 TNC라는 재단명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김시영 이사장의 존재를 언급해서 더욱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김시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새로운 경영관과 인생관이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공개적인 고백을 받은 셈. 최 회장의 이날 발언은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관계와 지위의 공식화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영 기자가 저 행사에 대해서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상세히 취재했는데 김희영 TNC 이사장이 누굽니까? 김희영 TNC 이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 존재를 언론을 통해서 편지를 공개하면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오래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김희영 이사장의 존재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당초 이 지금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이 김희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미국 뉴저지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뉴저지에 있을 때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주부들 커뮤니티에도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태원 회장을 만나면서 그 사이트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태원 회장과 2008년쯤에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생겼고 이후 홍콩에서 딸 돌잔치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예인들과 또 꽤 관계가 맺고 관계를 맺고 뭐 그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사람은 돈 이런 거 관심 없고 모든 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아 최민정 씨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최민정. 예,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학비를 벌기 위해 노력했고 재벌가의 자제로 태어나서 본인 스스로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갖고 본인이 군복무에 열심히 헌신했고. 또 나중에 SK그룹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최민정 씨를 바라보면서 충분히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에 관심 없고 모든 것이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의 가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정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는데요. 어저께 SK그룹이 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 사회적 가치 헌신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최태원 회장은 재벌가에 거의 맏형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많은 재벌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들 같이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벌 기업들의 이 오너들도 조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뉴스를 지금 아까부터 상당히 좀 뭔가 언짢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 장관님 왜 이렇게 좀 못마땅하시나요? 그렇죠.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삼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긴 하지만 워낙 이렇게 주목도가 높은 가족인데다가 그거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혼인제도 근간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다. 네, 그거를 정면으로 도전하십니까? 지금 모 기업의 총수께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그 혼인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제도도 역시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서만 가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중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야 뭐 남들이 돌 던지고 할 수 없겠지만 네.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거를 공식화해서 새로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원래 하고자 했던 사회적 가치와 정면으로 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병민 박사 지적했듯이 만약에 그런 가치를 준 사람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정말 딸이라면 네. 우리 딸이라고 당당하게 오히려 밝혔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가정에서의 별로 유쾌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현행법, 민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법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아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고 장재현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캐나다로 돌연 자취를 감춰버려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윤지호가 이번엔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누리꾼들이 윤지호가 그린 호랑이 얼굴 그림, 이른바 진실의 눈이 캐나다에서 파는 스케치북 표지와 같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윤지호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6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 작품도 준비해야 한다며 바쁜 일상을 보낼 계획임을 알렸는데 이딴 논란으로 전시 주최 측은 윤 씨의 전시 참여를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스케치북 표지를 보고 그렸냐라는 논란.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 윤지호가 지금 이 방송에서 입었던 대한항공 유니폼도 화두에 올랐는데 윤지호가 해당 의상을 입고 과감한 포즈를 취하거나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당시에 보였는데 최근 대한항공 측이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대한항공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항공의 정식 승무원복이 아니다. 라며 법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거예요. 논란이 일자 윤지호는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입고 내가 간직해온 옷이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해당 연극 연출가가 입장을 밝혀서 당시 연극과 무관한 의상이며 우리 연극을 언급해서 불쾌하다. 라고 밝혀서 또 한 번의 거짓에 거짓에 또 거짓 논란을 낳고 있는 상당히 그런 상황. 노희 변호사님, 일단은 뭐 좀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그 대한항공이 일단은 발끈을 했는데 디자인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항무원, 그 승무원들의 제복이 아니다. 디자인권 침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뭡니까, 디자인권? 그러니까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의 그 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항공사마다 지금 승무원들의 어떤 승무복이 그렇죠. 좀 다 다르잖아요. 네, 승무원들의 그 유니폼들이 다르고, 그 유니폼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저 유니폼은 어느 항공사 거 이렇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다, 대한항공이다.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옷을 이제 입으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사실 그거는 그런 걸 입으면서 혹은 그런 걸 판매하면서 어떤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발끈한 것이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을 볼 수 있을지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그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지를 윤지호 씨가 그런 식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를 지금 손상시켰고, 특히 일부러 우리 회사의 그런 승무원복하고 같은 혹은 유사해 보이는 것으로 지금 코스프레를 한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항공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서 이제 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터에 이제 윤지호 씨와 뭔가 좀 엮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보여요. 상징적으로 일부러 저런 식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랑 다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예. 윤지호의 해명이 대학로 연극 때 입었던 거다 했는데 그 연극 극단 연출가가 왜 우리 연극 끌어들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 지금 그건 뭐예요? 뭐가 실체예요? 뭐 실제로 보면 윤지호 씨가 말하자면 그 자기가 말하는 발언의 파장에 대한 생각 없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항상 윤지호 씨가 말을 추적해 보면 그게 페이크고 그런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말한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조금 더 기자들이 조사해 보면 밝혀질 부분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은발의 오줌누기 식으로 그냥 건너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림 저 진실의 눈 호랑이를 캐나다에 있는 스케치북 표지를 따라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이거 그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출품하면 반드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 호랑이 그림이 윤지호 씨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 그러니까 진실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실의 눈이 윤지호를 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지호 씨가 했던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 장자연 씨의 사건들을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저것을 그대로 캐나다에 있는 스케치북 표지를 베꼈다라면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호랑이가 갖고 있는 진실의 눈이 윤지호 씨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아마 출품하게 그림을 출품하게 된다면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어쨌든 분명한 거는 저게 사실이라면 캐나다의 스케치북 수준이 일단은 상당하다라는 건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 화풀 주인공입니다.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도 징역 12년만 선고받아 어느덧 출소를 1년에 앞두고 조두순, 내년 넘으면 출소한다는 거죠. 그의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알려져 논란입니다. 바로 피해자 가족과 불과 800m 떨어진 거리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상황에 조두순의 아내가 무심한 듯 밝힌 심경 역시 참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관심 없고 신경 안 쓴다라면서 남편과 나는 이혼하지 않았고 가끔 면회도 가며 술을 안 마실 땐 평범한 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러니까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오게 될 텐데 피해자와 불과 800m 거리에 살면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전한 뻔뻔함과 끔찍함에 많은 네티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 조두순의 아내는 과거에도 탄원서를 통해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 가정적이며 예의를 잘 아는 사람이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800m. 네, 그렇습니다. 800m면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충분히 마주칠 수 그럼요. 있는 거리죠. 나영이는 분명히 이 조두순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네. 얼마나 지금 무섭고 겁이 날까요? 이 피해자 조두순 씨도 문제지만 조두순 씨 부인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두순 씨는 이 부인이 얼마나 좀 힘들지 않을까, 많은 죄책감과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상상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자신의 남편은 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탄원서까지 제출할 정도로 감싸고 돌면서 지금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도 되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정도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이 조두순 씨 출소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부인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영이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나영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정말 어떻게든 이사를 가고 싶지만 또 이사를 간다는 것도 정말 그 쉽지 않은 상황에다가 왜 피해자가 그 자기 그 가해자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피해자가 계속 도망을 다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빚어져야 되는지 정말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네, 일단 내년 12월 13일 날 출소를 하게 됩니다. 내년 12월에? 네, 그런데 지금 800m도 끔찍한데 지난 10년간 500m 거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범죄자가 출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죄자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이렇게 적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국회가 지금 바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가로 지금 그 성폭력 가해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가해자의 경우에는 현재 전자팔찌라든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서 신상공개 정도만 되어 있지 이렇게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시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두순뿐만 아니라 아마 또 주변에 성범죄자들 살고 있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넷으로 앱 성범죄 알림이 까시면은 일단 사진 4장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주소를 저희가 매번 새로 갱신을 하려고 해도 거짓 주소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일부 주소가 오기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 2. 네, 그렇게 하면 지금 동네 이름을 넣든 학교 이름을 넣든 하면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내 주변의 성범죄자들 사진 4장, 정면, 측면, 양쪽, 그다음에 전신사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쫓아와서 했는지, 예. 뭐 주차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해서 좀 경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주소 두 가지를 다 명기를 한 건데 제가 장관 되자마자 바로 만들었어요. 이거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잘했어요. 관리를 계속해서 실 주소가 명기되도록 관리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지난해 9월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어제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재물 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 씨는 회색 체크무늬의 더블 정장을 입고 아내 강주은 씨와 동석했는데요. 2차 공판 출석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그 논쟁을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깝죠. 뭐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 인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 욕설과 유명인 협박 등 2차 공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밝힐 입장이요? 네. 아직 안 밝혔는데요. 전에도. 식사했죠? 연예인이라서 조금 더 뭐 이런 피해지 이런 상황을 겪는 것 같으시다고 했는데요. 좀 그런 입장이요. 아, 그거는 뭐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회 구조상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심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올라오세요. 네, 저희는 60초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어제는 저희가 한 그 바리스타 여대생이 지나가던 치매 할머니가 맨발이니까 본인의 신발을 벗어준 야 이 따뜻한 여대생의 사연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중학교에 피자 125판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교생 604명이 함께 먹을 피자와 뭐 콜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어찌된 일인가 하니까 이 학교에 한웅, 강태원 이 두 명의 소년이 서귀포 시내를 막 걷다가 땅에 지갑이 떨어졌어요. 열어보니까 현금 수십만 원과 두둑하게 신용카드, 뭐 신분증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두 학생은 신분증에 적혀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주인에게 지갑 떨어뜨리셨죠? 저희가 주웠어요 라고 하면서 갖다 준 겁니다. 이 지갑 주인도 나왔어요. 오승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이 소년들에게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학생들이 한사코 사양하고 갈 길 갔다. 4개월 뒤에 이 지갑 주인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학교 선배님이래요. 아, 내 후배가 이런 후배들이 있구나. 고마운 마음에 전교생한테 내가 피자 쏜다. 125판 피자와 콜라까지 쐈다고 합니다. 세상입니다. 네, 천만한 세상이죠. 네. 참 이 소식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로 순수한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에 막 가슴이 뭉클하다. 어제는 여대생, 오늘은 10대. 아, 참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